시차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이 말로 풀릴 기가 크거든요. 26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20% 30% 손실이 나니까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스토리로 가는 주식은 절대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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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문님 방송에서 뵙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약간 연예인 분이에요. 요즘 여기저기 워낙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 쭉 받고 그 안에서 또 궁금한 것들이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시차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해서 네.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9월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쭉 올라오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9월장 마무리하고 10월 들어가는 국면에서 지금도 사실 보면 뭐 이제 연말이니까 대주주 그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 이슈도 있고 예탁금도 좀 줄어들고 있고 신용공여도 막힌 곳들이 있고 해서 수급적으로도 약간 걱정이 되고 대선도 있고 미 달러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해서 뭐 이런저런 요인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가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지금 주식해도 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시장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그 질문만 네. 아마 한 10건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뻔한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그게 뭐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네네. 어떤 자산이든 투자할 때 지금이 적절한 엔트리 시점인지 그렇죠. 타이밍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켓 타이밍을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특히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이 변동성 때문에 가격이 비싸졌다가 싸졌다가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해야 된다. 네.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하지 않고 아, 우리 변동성은 알 수가 없어. 네. 라고 해서 그냥 막 주식을 사다 보면요. 주식이라는 게 다 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로 제가 자주 설명을 네,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이게 부동산은 변동성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이 발러틸리티가 크거든요.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에도 거래되고 10억, 10억에도 거래되고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10억, 10억 됐을 때 사야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떨어졌을 네, 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20억이 넘어가고 30억이 되고 40억이 되면 이게 마치 바로 80억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가죠. 막 쫓아서 하고 그래서 주식에서 실패하는 그 뭐 절반은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 대한 정확한 내재가치 분석을 하지 못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내재가치에 반해서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네.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데 오히려 비쌀 때 사고 싸게 때 팔기 팔고. 때문에 네, 그것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은 이 기준점이 네. 어딘가라고 보면 이 개별 종목의 소위 말하는 PBR 있잖아요. 네. 순자산 대비 네. 가격이 개별 종목의 PBR은 그 기업의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이게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 쇠퇴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인 1배 미만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요. 고성장 기업은 뭐 3배, 4배, 그렇죠. 미국의 고성장 기업은 뭐 18배, 20배에도 네, 거래되죠. PBR이. 네. 근데 마켓의 PBR은 이 모든 걸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PBR 1배가 순자산 대비 주가의 청산가치가 딱 1배인 네, 네. 건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순자산 1배에 대한 부분은 2600이라고 보시면 돼요. 2600이요? 네. 2600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2600에서 0.9배라고 보면 2360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PBR 0.9배 밑에서는 저는 이때까지는 항상 매수로 대응하는 원칙을 가져왔었어요. 매수로 대응하는 원칙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PBR이 0.55까지 갔거든요. 네. 0.9, 0.8, 0.7까지 샀는데 0.55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아팠지만 항상 PBR 0.9배 밑에서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다 회복을 했었어요. 6개월 안에 늘? 네. 늘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샀고 네. 결국은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455 갔다가
얼마 전에 2,300 깨지고 오늘 2,308로 끝났지만 회복했어요. 네, 네. 2,300 회복했지만 2,280 가니까 또 막 엄청나게 공포감이 그렇죠. 밀려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PBR 0.9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공포스러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구가 공포스럽겠습니까? 레버리지 포지션은 신용을 잔뜩 그렇죠. 들고 계신 분들은 2,450에서 2,280 가면 이 지수는 10% 정도 조정받았는데 신용을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네. 20%, 30% 손실이 그렇죠. 나니까 내 계좌 포지션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후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과다하지만 않다면 지금은 자금이 또 현금이 많으신 분이거나 이번에 주가 상승에 동참하시지 못한 분들은 이 2,300 밑에 기회를 주는 거나 아주 좋은 기회를 그래요. 줬다라고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고 지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하루의 변동 폭이 커지는 것도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요. 요즘 이제 미국 정도 워낙 등락의 폭이 커져 있고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이게 닷컴 버블 때와 굉장히 차트가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석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연계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뭐 변동성 보이다가 내재 가치를 찾아간다 하면 걱정할 거 없지만 네. 지금이 그 버블이 터지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일부 종목들을 보면 하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게 아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을 텐데 그쪽으로는 전혀 가능성은 지금 두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크 버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다크 버블 당시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던 1996년, 7년, 8년도 그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1995년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멕시코부터 무너지거든요. 네. 멕시코 무너지고 태국 무너지고 그리고 1997년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네 마리 용들이 무너지는 그런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었어요. 이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미국의 나스닥은 아주 단단하게 계속 올라가죠. 네, 단단하게 계속 올라가다가 98년도에 그 나스닥이 2050에서 1500이 깨지는 게 두 달 만에 1500이 깨지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러시아가 모나토리엄을 선언을 해요. 네. 이 러시아 디폴트가 1998년 8월 달에 있으면서 나스닥이 2050에서 그냥 수직 낙하를 합니다. 네. 마치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그리고 한 두 달 뒤에 저점을 찍는데 1500이 깨지면서 1450, 1400 정도까지 빠져요. 네. 마치 이번 하락하고 거의 똑같은 식으로 빠져요. 연초 당시와. 네. 그러면 98년도 8월에서 10월 달에 그 저점을 찍었던 네. 나스닥 1400이 1999년, 2000년 초에 얼마까지 갔냐면 5100까지 갔었어요. 예, 1400에서 5100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때 당시에 98년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모습이 이번에 코로나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고 그 2050을 돌파를 해서 한 2500까지도 6개월 만에 거의 지금과 같은 V자 반등을 합니다. 네네. V자 반등을 하고 6개월째 지금과 똑같은 월봉상의 음봉이 나와요. 네. 아, 6개월째? 네, 음봉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동안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저점을 높이는 이 횡보 조정을 네네. 하게 되고 그리고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초까지 5,100까지 가는 그 다크 버블의 네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피날레를 만들었던 그 이슈는 왜 패닉 바잉이 나왔냐면요. Y2K라는 이슈 때문에 네. 됐고요. 혹시 Y2K 아세요? 알죠. 그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면 뭔가 그쵸? 다 끝날 것 같았던 네. 그때.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패닉 바잉이 네. 일어났었는데 이 패닉 바잉이 왜 일어났냐면요. 그 Y2K라는 게 사실상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애널리스트가 적은 그래요? 스토리예요. 네,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볼이라는 네. 프로그래밍 언어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은행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99-12-31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99-12-31이 2000년이 딱 되면 00-01-01이 되는데 그렇죠. 이 00이 1900년으로 인식을 잘못하게 된다는 그렇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꼬이면서 온갖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 Y2K 스토리였어요.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공포감에 핵미사일이 잘못하면 발사될지도 모른다 부터 그때 당시에 스페인인가 어딘가에 우편물이 잘못 배달됐는데 그것도 이 Y2K 역량이다라는 식으로 온갖 이제 이 공포감이 확산이 되는 네네. 거죠. 그러한 공포감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일간지의 일면에도 Y2K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그 회사들이 아니 우리도 이 Y2K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때 엄청난 서버 교체가 일어납니다. 하지 않아도 될 IT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투자가 커졌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가 아니라 네. 걱정 안 해도 될 코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사실 노가다 작업으로 그 고치면 다 되는 건데 거기에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네네. 그 과잉 투자에 대한 후유증으로 다큰 버블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그러면 IT 이 소위 말하는 팡 주식부터 시작해서 네, 언택 기업들 주식들의 상승을 보면 실적이 동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 이 실적이 동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 흐름 속에 당시처럼 닷컴 버블처럼 실적을 동반하지 못하던 주식들이 올라가고 Y2K라는 그런 실제 그렇게 데미지를 주는 이슈도 아닌데 엄청나게 데미지를 줄 거라는 공포감에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그때랑은 실물 경제 상황이 다르다.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또 하나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Y2K가 있고 나서 닷컴 버블이 터질 때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돈이 도망갈 수 있는 채권 금리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페드 금리가 얼마였냐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페드의 금리는 6.5%였어요. 6.5%. 네. 6.5%라는 어마어마한 미국채를 샀을 때 6.5%의 리스크 프리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보장이 돼 있었던 도피처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거품은요. 이 주식 시장에 있던 자금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이 자금들이 아 이제 저쪽에 리스크 프리한데 금리를 3%나 줘, 5%나 줘 이런 도망갈 곳이 있을 때 버블이 터지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과 같은 이 저금리에서 거품이 터진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해서 오히려 풍선에 우리가 예, 그 과람이 들어가듯이 네. 지금은 자산에 지금은 이 거품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예요. 예, 형성되는 단계로 들어간 거지 바람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거품이 터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버핏지수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장의 네. 과열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분들은 네.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장이 뭐 170% 넘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100을 넘고 150 정도까지 넘어서면 과열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지금 이 자산이 그죠? 네. 거품인지 아니면 너무 과열인지에 대한 판단을 늘 해야 되고 네네.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보는 지표가 버핏 인덱스 부분이죠. 지금 버핏 인덱스는 정확하게 170% 이상 나오거든요. 네. 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났었죠.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소된 이 GDP 때문에 S&P 500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 전 3,300 똑같은 3,300이라도 왜 버핏 인덱스가 코로나 이전에는 1,150%였는데 지금 왜 170%냐면 GDP가 줄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GDP가 줄었는데 미국이 이번에 3조 달러를 더 풀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라고 보면 그 21조 달러에서 GDP가 한 3조 달러 정도 이래 감소를 했는데 돈을 3조 달러를 인젝션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푼 거가 아직 GDP에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GDP는
예전하고 동일한 GDP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는 170%가 아니라 150%라고 50? 보시면 되고 150%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약세가 좀 일어나고 네. 위안화 강세가 일어나고 그렇죠. 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도 달러가 약세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죠. 다크버블이 깨지고 나서 페드의 금리가 6.5에서 1%까지 바닥을 쳤던 2003년부터 2004년, 5년, 6년, 7년까지 그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정확하게 이제 그 IMF 때는 거의 2000까지 네, 갔었었죠. 네, 네. 네. 그리고 2000년 초에는 한 1400원대였었는데 이 1400원대의 환율이 900원까지 네, 네. 떨어지거든요. 2007년도까지. 네. 그렇게 달러의 약세 흐름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보면 다크버블에 대한 후유증 플러스 금리를 왕창 낮춰놓고 그 왕창 낮춰진 금리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이 범중화권에 대한 고성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돈이 고성장이 나타나는 예, 다크버블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 이런 범중화권으로 돈이 옮겨가다 보니까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비슷한 현상이 정확하게 재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보면 코로나 위기를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네, 1월달부터 그렇죠. 중국은 한 3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죠, 지금은.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보면 아직까지 3월달에 코로나가 상륙을 했는데 지금 벌써 9월달인데도 아직 네. 정상화가 못 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라도 지금은 돈이 약간 중국 쪽으로 달러를 팔아서 중국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특히나 이 중화권에 있는 네. 우리나라 중화권에 있는 영향권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현상도 이제 117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같이 움직였죠. 네, 같이 움직이는 게 네. 마치 2003년, 4년과 굉장히 흡사한 현상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네, 그러면 요 그 9월 후반 들어서 달러 이제 약세가 좀 진정되면서 약간 가치가 반등했던 거는 일시적인 네, 일시적인 보시는 네, 추세는 현상으로. 여전히 달러 약세. 추세는 내년 말까지 저는 뭐 1,050원까지 예,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1050원. 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도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제하는 조치들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지금 다시 봉쇄를 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고 해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주식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는 한데 그건 크게 보고 계시지 않으신 건가요? 네. 미국에서 인플루엔자나 이런 거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한 30만 명 나온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누진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1년에 이런 인플루엔자가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다, 이런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나 왜 30만 명이냐면요. 이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아주 튼튼한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네. 예,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독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2009년도에 팬데믹이 있었는데 했던 신종플루도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 10월 달쯤에 아 이제 그 신종플루 집계하지 말자 예, 그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되고 그 신종플루에 의해서 이제 사망 일반적으로 평균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차 충격에 지금 세컨 웨이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사망자 수가 거의 안 늘고 있잖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을 좀 잘못 봤다기보다는 좀 비관적으로 많이 보셨던 분들이 네. 100년 전에 1918년, 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을 맞아요. 자꾸 얘기하시면서 그때 세컨 웨이브 때 훨씬 많이 죽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컨 웨이브가 왔는데 사망자가 거의 미미할 정도로 밖에 안 늘고 있는 부분이
100년 동안에 우리의 의료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100년 전에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8년, 19년도에 있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나왔던 게 100년 뒤에도 반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네네. 좀 저는 너무 무리한 추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한 50년 동안의 바이러스 역사를 보면 세컨 웨이브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난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거다. 네. 그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요즘 유난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니콜라도 그렇고 나녹스도 그렇고 네. 뭐 사기였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린 국내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이런 게 특히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2008년도에 엄청난 리만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라는 네. 게 있었고 그죠?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후유증을 겪고 그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신종 플루라는 네네. 게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한 10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치솟는 가운데 주가는 이상하게도 막 급등을 하죠. 네. 그 급등을 하면서 2009년, 10년, 11년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시장이 급등을 하고요. 그때 실질적으로 보면요. S&P 500뿐만이 아니라 S&P 500은 2009년도에 9.2% 그 이익이 증가하고요. 네. 2010년도에 38.5% 이익이 증가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2009년, 10년, 11년까지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네, 이 증가는 그 가운데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2009년도에 주도했던 70주 그리고 2010년에서 11년도로 넘어가면서는 차화정. 네, 근데 이 7개 섹터에서 차화정이라는 3개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걸러졌죠. 네, 그 압축이 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애들이 탈락을 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나서 6개월 동안 랠리가 왔을 때 그 다음 내년에 1파 상승이고 이번에 짧은 2파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2파 조정을 주고 나서 11월이나 12월부터 랠리가 시작돼서 내년에 강력한 3파 상승이 그래요? 오는데 여기서는요.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스토리로 가는 주식은 절대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추려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 스토리만 갖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니콜라가 됐다.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뭐뭐 될 거다. 뭐 3년, 5년, 10년 뒤에 뭐뭐 될 거다. 이런 주식은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많지는 그렇죠.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네. 철저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주식으로 압축을 해야 되고 내가 너무 먼 미래에 성장주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 너무 먼 미래에 성장주. 너무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니콜라 같은 것들이 탈락을 했다라고 네. 보고요. 2009년에서 10년에서 11년 넘어갈 때는 소위 말해서 그때 녹색 성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그린 그로스라는 네. 그때도 보면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LED 주식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2009년 상반기부터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나중에 삼성전기까지 그렇죠. 이 LED가 이 모니터에 백라이트 CCFA를 다 교체하는 그 모멘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명 있잖아요. 네. 이 조명 시장이 꽤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이 조명 시장을 다 LED로 바꿀 거다라는 이 성장 스토리에 LED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한 1년, 1년 반 지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2011년까지 이어졌던 이 차화정 장세에 네. 그 LED 종목들은 다 탈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LED를 만드는 제일 앞단에 있는 서울 반도체랑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네. 그 밑에 LED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도광판을 한다는 회사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 나가떨어졌었어요. 네, 네. 예,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내년장을 준비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주식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존 주도주가 사실 이제 성장주 위주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니콜라 사태를 거치면서 오히려 가치주로의 시선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계세요. 전문의 말씀은 지금은 그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를 보고 있는 성장주로 좀 추려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변화되기보다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이제 빅세븐 종목들은 네. 계속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서 아, 그 성장 스토리만큼 이익 성장이 있느냐? 최근에는 보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왔어요.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주식들이 세게 갔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2009년, 10년, 11년도에 70주에서 자화정까지 계속 이어졌던 주식은 자동차였거든요. 네, 그 자동차는 그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네, 유가가 147불 갔던 그런 고유가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연비가 좋았던 한국의 자동차들이 네. 수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우리랑 경쟁을 하는 일본 자동차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그 원엔 환율이 770엔까지 갔던 네.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즉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엔화가 질상이 된 거죠. 네. 네. 거기서 또 한국의 자동차가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생겼던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요타 리콜 사태라는 걸 터뜨려요. 그 도요타 리콜 사태라는 걸 터뜨렸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리만 사태와 같은 그런 베어스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비롯해서 미국이 엄청난 그런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요타가 눈치 없이 우리가 이제 세계, 전 세계 마켓이 1등이라는 선언을 2008년도에 합니다. 기분 안 좋을 네, 때 하필. 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도요타에 대한 리콜 사태가 저는 일어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 도요타 리콜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엔화를 절상을 시켜버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수혜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합산 북미 시장 점유율이 4%였는데 2009년, 10년, 11년을 가면서 이 4% 점유율이 거의 9%까지 네. 올라가요. 그 9%까지 Q가 늘어났고요.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하고 에쿠스가 보통 뭐 6천만 원대 하다가 1억 2천, 1억 5천으로 소위 말해서 예, P 말씀하셨던 ASP라고 그러죠. Average Sales Price라고 네. 하는 이 평균 판매 단가가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급 제품을 냈는데도 잘 팔리니까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합쳐져서 자화정 장세까지 이 자동차는 끝까지 이어져서 기아차가 17배 났던가 뭐 그럴 거예요. 네. 네. 현대차도 굉장한 많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동 이번에는 차와 같은 게 바로 전기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전기차가 내년 내도에 차화정 장세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전기차 시장이 계속 판매 동향을 체크해야 돼요. 예, 이번에 8월달 전기차 동향은 어땠는지 네, 9월달 네. 전기차 동향은 어땠는지 여전히 예, 전기차 판매의 동향을 보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고 이번 내년 장까지 얘는 계속 갈 수가 있겠구나.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번 변동성이 네. 그런 주식이 없었다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